안녕하세요. 송남편입니다. 네, 제가 매빅 프로를 구입한 지 거의 1년 반이 된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매빅 2가 나왔어요. 이 시기에 와서, 네, 이제 와서 올리는 매빅 프로 사용법 강좌입니다. 정말 생뚱맞죠? 자, 먼저 오늘 제가 리뷰할, 네, 설명드릴 매빅 프로고요. 뭐 워낙 유명한 DJI의 뭐 수작이며 기존의 팬텀 시리즈를 거의 압살 맹시킨 드론입니다. 제가 손이 큰 편이 아니에요. 작은 편인데 성인 남성 손바닥 정도 되는 크기에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 드론입니다. 그리고 또 매빅은 조종기도 이뻐요. 네. 무슨 영화에나 나올 법한 조종기까지. 자, 일단 매빅 뭐 드론을 펼쳐보겠습니다. 자, 펼치는 법도 아주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펼치면 되고요. 앞부분에는 이제 짐벌도 있고 작지만 삼축 짐벌이 있고요. 뭐 장애물 회피 센서 그리고 초음파 센서, 기압계 전부 이 작은 사이즈에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프로펠러도 접이식으로 되어 있고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센서들을 또 마음대로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착륙 랜딩하는 바닥면이 고르지 않다 그럴 때에는 그냥 센서를 꺼버리면 됩니다. 끄신 다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으로 착륙을 시키는데요. 핸드 착륙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드론을 켜는 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렇게 한 번 누르면은 배터리의 잔량을 알 수 있습니다. 드론을 두 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이때가 제일 신기해요. 예. 드론을 켜면은 카메라가 좌절로 막 고개를 왔다 갔다 하고 켜지죠. 많은 분들이 또 착각까지는 아닌 잘 모르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요 프로펠러 같은 경우가 꼭 이렇게 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순으로 피시더라고요. 근데 매빅 프로는 이렇게 접어두셔도 비행기가 드론이 뜰 때 알아서 펴집니다. 저도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어요. 펴지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종기죠. 조종기가 상당히 작은데도 알차요. 네. 제가 지금부터 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종기 역시 두 번 클릭하면 연결이 됩니다. 벌려주시고, 뭐 안테나 펴주시고요. 휴대폰을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드론용 휴대폰을 하나 따로 쓰고 있어요. 뭐 용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드론용 휴대폰을 따로 쓰는데 이게 옛날 휴대폰 갤럭시 6예요. 비교적 옛날 휴대폰인데 네, 상당히 아직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메인 휴대폰보다 더 잘 돼요. 이렇게 드론을 연결하면은 Ready to go라는 말이 뜰 텐데요. 이 상태가 이미 조종기랑 드론이 연결이 됐다는 뜻입니다. 굳이 휴대폰이 없어도 날리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FPV 화면만 네, 못 보시는 거고 간단하게 요 키 세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가 이제 뭐 끄고 켜는 버튼. 요 부분에 있는 H 부분이 홈포인트 착륙 버튼이고요. 여기 속도, 옵티모드, 이 모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드론 배터리 잔량, 조종기 배터리 잔량은 이쪽에 나와 있네요. 78%. 다음에 시그널 강도고요. 이 RPM은 이제 프로펠러 도는 회전 수를 뜻하죠. 네, 클리어런스, 뭐 하이 디스턴스에서 고도랑 거리 등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드론이 비행하게 되면은 변동이 됩니다. 뭐 녹화 일시정지 그리고 줌 기능과 가로 세로로 찍는 이런 버튼도 있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스틱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 두 개가 이제 안테나죠. 이 부분에서 신호가 나가면서 드론이랑 연결을 시켜줍니다. 뭐 당연히 안테나가 드론을 향해 있어야지 더 신호가 강하다는 건 뭐 아시겠죠? 자, 이 부분에 이 빨간 버튼이 이제 동영상 녹화 버튼이고요. 예, 오른손 부분에 버튼이 사진 버튼이에요. 그래서 촬영하실 때 이렇게 날리면서 동영상, 뭐 촬영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쓰시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요 오른손에 이건 저는 기본 세팅이에요. 오른손에 있는 게 이제 노출 보정입니다. 뭐 올릴수록 밝아지고 내릴수록 어두워집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짐벌이에요. 예, 카메라를 잘 보시면은 카메라가 내려가고 올라갑니다. 최대 뭐 밑으로 90도까지 수직 촬영도 가능한 기능이니까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게 조종을 하면서 손으로 다 세팅을 할 수 있어요. 뭐 사진 촬영, 녹화, 뭐 밝기, 카메라 각도 다 조절이 되는 정말 좋은 뭐 조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정말 알차요. 뭐 이제 어플 설명으로 들어가면은 핸드폰을 연결하면 DG-GO4가 자동으로 켜질 거예요. 그래서 GoFly를 눌러줍니다. 여기부터는 뭐 평소 궁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 아, 제 얼굴이. 옆으로 돌려놓기. 네. 자, 여기가 이제 기본 화면이에요. FPV 화면이 되는 거고요. 뭐 DJI 로고부터 Ready to go, vision, 뭐, position. 그 옆부분은, 지금 잘 보시면 인공위성 모양인데요. 활성화돼 있지 않아요. GPS가 안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야외에 나가시면 이제 GPS가 잡히는 숫자에 따라서 인공위성 모양이 이렇게 흰색으로 변하면서 숫자가 뜰 거예요. 그만큼 GPS를 잡았다는 뜻이고, 당연히, 숫자가 클수록 드론이 안정적으로 GPS 신호를 받을 수 있겠죠. 그 옆에는 센서의 뭐 활성도 유무고요. 그 옆에는 조종기 신호의 강도, 뭐 HD, FPV를 전송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옆에 배터리가 이제 73% 드론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자, 이 두 번째 라인을 보시면 이게 이제 촬영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재경,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실 거예요. 아,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ISO와 200, 그러니까 ISO 빛 민감도를 설정해 주는 거고요. 셔터 스피드가 지금 12.5:1. 뭐, EV는 노출이에요. 이거 노출은 아까 말씀드린 오른손으로 올릴수록 밝아집니다. 뭐 화면을 통해서 잘 못 보시겠다 하시면 여기 보시면 같이 올라가요. 플러스 3 이렇게. 네, 다시 기본으로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WB는 지금 오토로 되어 있어요. W는 화이트 밸런스라고 해서 이런 우리가 카메라로 찍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흰색 빛을 많이 받아들일지 밸런스를 말하는 건데 저는 지금 7000K로 되어 있는 켈빈 온도 값이 7000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는 이제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JPEG 사진을 16000장 정도 찍을 수 있는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초록색 네모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탭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요. 탭을 하는 화면에 이렇게 초록색 모양이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맵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거 굉장히 또 환영받았던 기능입니다. 초점 맞추기인데요. 가까이 있는 부분에 오토포커스, 가까이 있는 부분을 초점을 맞추고 배경을 날리는 아웃포커싱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할 때 아웃포커싱 기능을 사용하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정말 높은 고도에서 내가 더 초점 잡고 싶은 피사체가 있다 그러면은 피사체를 터치해줘서 초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요걸 한번더 클릭해 주시면 노란색 동그라미로 바뀌는데요. 이거는 노출 값이에요. 내가 탭한 부분에 노출을 잡겠다, 뭐 하는 뜻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옆은 뭐 AFC, MF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토포커싱을 뜻합니다. MF로 활성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접사를 뜻하는 꽃 모양부터 멀리를 뜻하는 무한대 모양이 나오는데요. 초점을 가까이 잡을지 멀리 잡을지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보통은 오토에 놓으시죠. 그 옆은 뭐 노출 락. 현재 뭐 노출 휴대 드론을 비행하다 보면 뭐 어두운 부분을 찍을 때도 있고 밝은 부분을 찍으실 때도 있어요. 근데 뭐 어둡다가 점점 밝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 노출이 자동으로 되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은 어두운 부분에 맞게 노출을 잡다가 밝은 부분으로 또 노출을 잡아서 영상으로 보면은 그 촬영자가 의도했던 노출이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노출을 락을 걸어버려서 내가 원하는 노출 값에 아예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요두 번째 줄은 전부 촬영용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자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드론이 찍어주는 거죠. 사실 똑같은 카메라로, 똑같은 드론으로도 누구는 정말 멋진 영상, 내가 의도한 그런 영상을 담아내고, 누구는, 아, 뭐야, 이거, 비싸지, 이거밖에 안 돼? 하는 영상과 사진을 찍기도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떤 드론을 사용하든지 그 드론에 대한 이해를 100% 하고 잘 활용하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진과 영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이거는 전방 센서, 여기 있는 전방 센서예요. 지금 제가 1m라고 되어 있는데요. 1m 전방에 장애물이 있다는 뜻입니다. 뭐 비행을 하시다가 그럴 일은 잘 없겠지만, 비행을 하시는데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센서가 막 빨간색으로 뜰 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바람 때문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다른 물건이 뭐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같은 게 저희 눈엔 안 보이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바닥을 보면서 비행을 하다 보면은 앞에가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전방 센서에 장애물이 감지되면, 장애물이네 하고 바로 멈춰 주시는 것도 드론을 오래오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왼쪽에는 이륙 착륙 버튼이 있고요. 요 밑에는 이제 지도 모양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프리카 대륙이 막 나와 있는데요. 이유가 지금 GPS를 못 잡아서 그래요. 한번 여기 있는 레이더 부분을 터치해 주시면 레이더로도 변경이 되는데, 이거는 뭐 드론의 방향과 조종기의 방향 그리고 홈포인트까지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레이더가 편하신 분들은 레이더로 쓰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지도가 편하다. 지도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뭐그 옆에는 아까 밖에서 있던 것처럼 distance, height 등의 정보가 있는데요. D랑 H가 지금 표시가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GPS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뭐 이거는 누구나 아시다시피 앨범 드론에 있는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고요. 라이브러리. 자, 요 부분은 이제 촬영 세팅 부분이에요. 여기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일 드론을 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여기 세팅을 또 잡아주셔야 합니다. 아, 좀 팔이 조금 아프네요. 자, 여기 보시면 드론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와 있어요. 저는 제일 위에부터 잡아드릴게요. 먼저 제너럴 세팅을 보시면 뭐 유닛은 뭐 단위를 뭐 미터로 표시할지, 뭐 킬로미터 퍼 아워, 미터 퍼 아워, 미터 퍼 세크 이런 식으로 설정할지, 그냥 단위에 대한 문제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도 처음에 페럿 드론을 하다가 DJI로 넘어오면서 제일 놀랬던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다 알면 물론 가장 좋지만 굳이 몰라도 되는 설정들도 사실 많거든요. 뭐 알면 좋지만 몰라도
충분히 잘 날릴 수 있어요. 워낙 잘 만든 드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거 어떤 메뉴가 뭐 어떤 거구나, 뭐가 필요할 때 이런 걸 눌러주면 되는구나 하는 정도만 알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롱 프레스 액션, 길게 눌렀을 때 뭘 할 거냐 보시면은, 뭐 나는 짐벌을 컨트롤 하겠다, 아니 나는 포커스를 잡겠다. 보통은 포커스를 잡아요. 자, 뭐 추스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저는 신경 안 씁니다. 라이브 방송할 거 아니거든요. 자, 쇼 플라이트 루트, 비행 경로 보여주기. 뭐 켜셔도 되고 안 켜셔도 상관없어요. 뭐 캐시 메모리, 캐시를 언제 뭐 저장할지, 오디오랑 같이 저장할지, 이런 거 사실 뭐 몰라도 되는 부분이지요. Unlocking license or warning, 네, device name 물론 아셔도 되지만 모르셔도 됩니다. 사실 여기서 따로 건드릴 만한 내용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네, 드론 모양 눌러주실게요. 드론 모양 눌러주시면 이 부분은 좀 중요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홈포인트 세팅이에요. 이 매빅 같은 경우는 홈포인트를 두 가지로 세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눌러보시면 아는데요, Set current aircraft position as the home point. 현재 비행 위치를 홈포인트로 잡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눌렀을 때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른다면 지금 있는, 지금 내가 비행 드론이 있는 곳이 홈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리턴 홈을 눌렀을 때 지금 제 드론이 있는 곳을 본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는 뭐 내가 날리고 있는 위치가 바다라든지 뭐 위에 나무가 우거져 있다든지 아니면 장애물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홈포인트를 내가 있는 곳으로 설정하면 리턴 홈을 하고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장애물에 걸린다든지 하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럴 때 홈포인트 세팅을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다 아시고 그 상황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GPS가 안 잡혀서 그러는데요, GPS를 잡은 사용자의 위치를 홈포인트로 잡는 겁니다. 내가 조종기를 갖고 내가 있는 위치가 홈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이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써야 될 필요가 분명 있죠. Enable Dynamic Home Point는 저는 꺼놨어요. 그냥 홈 포인트를 여러 개 잡는 거네요. 네, 그러네요. 여기는 여러 개 잡을 수 있다는 거고요. Intelligent Flight Mode에서 뭐 Intelligent Flight Mode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뭐 P, S 하는데 P는 Positioning Mode. Positioning Mode에서는 전방 센서, 뭐 방해물, 장애물 센서, GPS, 비전 포지셔닝이 전부 활성화가 됩니다. 더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는 게 P 모드고요. S 모드는 스포츠 모드예요. 전방 센서를 끄고요. 대신에 드론이 최대 속력으로 비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세팅은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오른쪽에 보시면 스포츠라고 써 있는데요, 올리면 스포츠 모드, 내리면 P 모드로 단순 키 전환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도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촬영할 때에는 스포츠 모드를 저는 거의 안 써요. 저는 촬영은 천천히 찍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하지만 뭐 드론은 날리는데 배터리가 거의 없다든지, 바람이 너무 세서 드론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새가 달려들었다, 그럴 경우에는 재빨리 스포츠 모드 켜고 네, 돌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리턴 홈 얼티튜드에서 리턴 홈 버튼을 눌렀을 때 고도를 몇 미터로 설정할지예요. 저는 150미터로 설정해놨어요.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데, 리턴 홈 같은 경우 현재의 시스템상 드론이 사용자 홈포인트로 일직선 최단 거리로 백홈을 하게 돼 있어요. 사실 뭐 리턴홈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경우를 보시면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신호가 끊겼을 때잖아요. 그럴 때 뭐 비행 경로대로 쭉 돌아서 돌아오면은 안 돌아올 확률이 더 크겠죠. 그래서 GPS 위치로 바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뭐, 이 경우에 리턴홈 고도가 낮으면 돌아오다가 뭐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나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도, 법정 고도인 150m, 마음 같아서는 500m 하고 싶은데 법정 고도인 150m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비기너 모드는 모든 설정을 낮게 해서 연습용이에요. 만약에 매빅을 처음 구매하셨고 드론이 낯설다, 처음이다 하실 때는 비기너 모드 켜두시고 연습하시고 나중에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맥시멈 얼티튜드, 최대 고도 설정. 저희는 법정 고도가 150이기 때문에 150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디스턴스 리밋 이런 것들도 있고요.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팅 중에 하나가 어드밴스에 있어요. 그래서 어드밴스 눌러보시면 뭐 EXP, 센시티비티, 게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한 번씩 눌러보시면 아실 거예요. 킥 값이나 뭐 회전 이런 거에 대한 민감도 등을 설정하는 거예요. 굳이 안 건드시는 게 좋아요. 뭐 내가 드론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고 익숙하다 하시면은 건드셔도 되고, 보통 이제 순정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순정을 쓰시면 됩니다. 쭉 보시어 그냥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RC 시그널 로스트가 있어요. 즉, 노컨, 신호가 끊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신호가 끊겼을 때 저는 리턴 투 홈인데요. 랜딩도 있고 호버도 있어요. 뭐 리턴 투 홈은 당연히 홈 포인트로 돌아오는 설정이겠죠. 랜딩은 신호가 끊겼을 때그 자리에서 랜딩 착륙하겠다. 호버는 아니다. 호버링 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알아두셔야 돼요. 이머전시 스탑 모드 해가지고 모터 정지를 강제로 시키는 방법이에요. 잘 보시면 나와 있어요. 기본적인 스탑 모드는 push stick to inner 아니면 out. 안으로 모으던지 밖으로 모으면 시동이 꺼집니다. 이거를 알아두셔야 된다는 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정말 위급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드론이 딴 데로 날아간다든지 바람에 밀려서 막 멀어진다든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거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끌고 오고 싶은데 바람이 너무 세서 계속 멀어진다. 그러면 그냥 지켜보면서 생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경우에 이머전시를 눌러서 떨어뜨릴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서 못 오는 거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게 돼 있으면 끄고 떨어뜨리고, 운이 좋다면 잡는 거고 운이 안 좋다면 뭐 기체라도 회수할 수 있는 거. 단 이런 거 판단을 하실 때도 주변에 사람 있는지 뭐 다치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프로펠러 카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센서에 대한 설정이에요. 여기 보시면 다 초록색으로 돼 있죠. 뭐 전방 이거는 뭐 장애물 회피. 두 번째는 호라이즌 옵스테클, 탭 플라이 했을 때 장애물을 피할지, 백워드 플라잉, 액티브 트랙 할때 뒤로 가는 거, 앞으로 가는 거뭐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실 거예요. 레이더, 저는 이런 것들보다 어드밴스 세팅에 가셔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네이블 다운워드 비전 포지셔닝. 이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하단 센서를 켤지 끌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거를 자주 끕니다. 네, 끄고 확인 눌러주셔야 꺼져요. 아, 그러면은 하단 센서를 끌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제가 이제 드론을 비행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드론을 비행하고 날리다 보면은 랜딩 장소가 마땅치 않을 경우가 꽤 많아요. 바닥에 모래가 많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비가 왔을 때, 뭐 주변에 아니면은 강아지가 달려들었을 때, 또 아이들이 있을 때, 아이들 뭐 드론 날리다 보면 신기하다고 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바닥 평소처럼 랜딩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날 위험이 많아요. 그리고 뭐 비가 오고 물이 고여 있고 땅이 안 좋고 하면 드론에 안 좋은 영향이 끼치겠죠. 그럴 때 하단 비전 센서를 꺼주시고 드론을 어느 정도 내리신 다음 드론을 밑 아랫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잡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하단 센서가 안 꺼져 있다, 그럼 손으로 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이 나냐면요. 하단 센서가 손을 장애물로 인식해요. 그러면은 바닥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올라가야겠죠. 그럼 프로펠러가 미친 듯이 돌아요. 막 왜? 하면서 올 거예요. 잡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반드시 하단 센서가 꺼져 있는 걸 확인하시고, 손으로 잡으신 다음에, 이 스로틀을 쭉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드론이 꺼져요. 바닥인이라고 인식을 해서 그냥 착륙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냥 매빅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알고 쓰셨으면 좋겠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켜둘게요. 뭐 랜딩 프로텍션에서 바닥 매빅 랜딩 하실 때한 30cm까지 내려왔다가 바닥 한번 읽고 랜딩 하면서 내려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랜딩 프로텍션이 켜져 있어서 그런 거고요. 프리시즌 랜딩의 정확한 랜딩, 뭐 RTH, 옵스터클 디텍션, 리턴 홈 시에 장애물을 회피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 있습니다. 다양한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한 번씩 보시고 본인의 비행 스타일과 본인이 촬영하는 방식에 맞게 센서와 조작법을 달리 하시면 됩니다. 제 말이 답이 아니죠. 세 번째는 이제 조종기에 관한 이야기고요. 처음에 구입하셨을 때이 리모트 컨트롤러 캘리브레이션은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전 들었어요. 파워 오프 에어크래프트 앤 캘리브레이트 리모트 비행기 끄고 리모트 컨트롤 캘리 하라고 되어 있죠. 알았어요. 이거 나중에 끄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키 스틱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픽스윙 모드에서 고정윙 모드는요, 약간 새가 나는 듯한 그런 건데요. 이걸 활성화시키면은 짐벌 한 축, 제가 그 요우축일 거예요. 요우축이 꺼져요. 그러면 화면이 네, 실제 새가 이렇게 나는 것처럼 좀 특별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안 써요. 별로 필요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저는 안 써요. 네, 그래서 뭐 C1, C2 키 세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뒷부분에 두 개의 키가 있거든요. 요 키를 따로 세팅할 수 있다는 거예요. C1은 센터 포커스, C2는 리플레이로 되어 있는데 저는 안 써요. 죄송합니다. 뭐 여기도 5D 버튼에서 요 버튼에 대한 기능을 세팅할 수 있어요. 올리면은 뭐 AE, 락, 내리면은 포트레이트 모드에서 이 길게 찍히는 거. 제가 바오밥 나무 촬영할 때 요거 한번 썼습니다. 길게 찍히는 거. 아, 잘 찍혀요. 가끔씩 이거 촬영해 보시면 알 건데 색다른 느낌입니다. 포트레이트 모드. 그다음에 레프트, 라이트에서 줌인, 줌아웃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 그라운드 스테이션이 되어 있네요. 줌인. 이런 것들이 또 있고 HD로 넘어 여기부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채널 모드 그냥 두시면 되고요. 네, 코드 레이트 얼마나 이미지 전송이 얼마나 빨리 되고 있는지. 뭐, 아, 여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좀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다 보니까 전압이 차이가 없어야 좋습니다. 제 드론을 혹시 보이실까요? 저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안 날려서 방전 충전만 너무 많이 했거든요. 이러면 배터리 안 좋아져요. 참고 꼭 하셔. 아무리 스마트 배터리라도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처럼 관리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이 배터리 템퍼레처 온도예요. 배터리 온도가 뭐제 생각엔 봄, 여름, 가을은 괜찮은데 겨울이 제일 문제예요. 리튬 배터리다 보니까 온도가 떨어지면은 활성화가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튬 배터리 온도를 겨울에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배터리 온도가 낮으면 비행하지 마세요. 비행 전에 배터리를 뭐 핫팩이나 히터로 데워주신다든지 아니면 드론을 켜시고 계속 두시면 이렇게 팬이 돌아가면서 발열이 있잖아요. 배터리 온도가 올라가요. 그 올라가고 나서 비행을 하시는 걸 반드시 추천드립니다. 스마트 리턴 홈도 있고요. 크리티컬 배터리,
배터리가 크리티컬 상태, 그러니까 치명적인 배터리 상태가 몇 퍼센트일지 저는 10%로 해놨어요. 로우 배터리의 경고는 언제 할지 보통 30에 해놓고요. 비행 시간, 뭐 메인 스크린, 타임 투 디스차지 이거 중요하죠. 뭐냐면 자동으로 저같이 충전만 해놓고 안 날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00%로 계속 보관이 되면은 셀이 죽어요. 그래서 스마트 배터리니까 자동으로 디스차지를 해줘요. 100% 충전해놨는데 안 날린 다음 3일 뒤에 디스차지 하라는 건데, 세팅을 보시면 1일부터 7일, 뭐 열흘 이렇게 있어요. 사실 저는 며칠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3일로 일단 해놨고요. 디테일스, 뭐, 시간 나실 때한 번씩 보셔도 될것 같아요. 밑에는 짐벌인데요. 짐벌 모드로 FPV, 팔로우 모드로 하셔, 팔로우 모드 두 가지가 있는데, FPV 모드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짐벌이 이동하다가 브레이크 딱 됐을 때 팔로우 모드는 이렇게 같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FPV 모드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카메라 짐벌 어드밴스 세팅에서 요거는 쓰시다가 이제 많이 익숙해지셔서 내가 이키 세팅과 촬영이 좀더 욕심이 난다 하시면 그때 건드시면 됩니다. 짐벌 피치 스무스에서 이 짐벌 이동이 얼마나 부드럽게 될지예요. 사실 요 키값이랑 짐벌 값에 따라서 영상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나요. 짐벌이 너무 급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너무 느리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개개인의 촬영 성향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짐벌 피치 스피드도 있고요. 피치 리미트도 있어요. 저는 앞으로 30도, 아, 위로 30도까지 리미트를 걸어 놨습니다.